시각효과 전문업체 M83의 정성진 대표가 올해 실적에 대해 매출액은 20% 이상, 영업이익률은 1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83은 VFX 전문회사로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한산 용의 출현, 승리호 및 드라마 빈센조 스위트홈 2 등의 메인 스튜디오로서 대규모 VFX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정 대표는 올해 1분기 5% 미만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프로젝트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실적 변동이 있다며 온기 기준으로 실적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력한 인적 자산이 경쟁력이라며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는 종합제작 스튜디오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